앞서 보신 것처럼 관광산업 확충이나 교통망 구축처럼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건 사람입니다. 동해시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 주축인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옛 동해 교육도서관 자리입니다. 내년까지 94억 원을 들여 연면적 4,300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동해 꿈빛마루 도서관이 건립됩니다. 놀이와 독서, 배움을 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됩니다. 학습은 물론 청소년들의 건강과 문화활동을 책임질 사업도 시작됐습니다. 110억 원을 들여 웰빙 레포츠타운에 지상 3층 크기의 청소년 체육문화센터를 짓습니다. 체육시설은 물론 음악과 댄스 연습실, 영상 제작실 등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도 만듭니다. 청소년들이 지성과 감성을 키우는 생활문화 장소로 사용될 것입니다. 준공 후에는 청소년 중심의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관의 천문대도 세웁니다. 다음 달 개관 예정으로 모두 1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소통의 공간인 청년 창작 공간 열림도 운영합니다. 스튜디오와 강의실, 열린 사무실 등을 갖췄습니다. 북삼 도서관도 증축하고 수리과학 체험센터도 건립합니다. 그 청소년 체육 문화센터, 청소년 어린이 도서관 건립 등 그 교육 기관과 협력을 해가지고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동해시의 선물 보따리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지원 뉴스 정동훈입니다.